안녕하십니까. 토론배틀TV의 자유형언 논객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미국의 전쟁 유도설을 긍정적인 스탠스로 소개하셨던 황현필 역사가님의 견해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단 전제해 둘 것이 그의 일부 견해에 반대한다는 것이지 황현필 역사가님 자체에 대한 디스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황 역사가님의 기본 기조는 민족주의적 사관,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의 정신적 기조는 변하지 않아요. 민족주의적 사관과 진보주의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을 갖긴 하지만 결코 그는 파벌적이고 정파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황 선생님은 분명 미국의 전쟁 유도설을, 미국의 한국 전쟁 유도설을 나름 지지하셨던 바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미국을 반대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소련을 찬양하라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습게도 황현필 선생님께서는 미국의 전쟁 유도설뿐만이 아니라 소련의 전쟁 유도설까지도 이야기하십니다. 소련이 유도한 조항도 있죠. 그렇죠. 미국뿐이었겠냐고. 소련까지 그런 거죠. 세상을 정파적으로 이해하는 자라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눠서 한쪽은 옹호하고 한쪽은 디스해야 맞겠죠. 그런데 소련의 전쟁 유도설이라고요? 공산주의의 최고 수장인 소련의 전쟁 유도설까지도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이 얘기는 그가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 것들을 떠나서 나름의 자기 인식을 하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지요. 저는 문빠는 아닙니다. 백계문은 아닙니다. 진보를 지지하더라도 현재 정권의 잘잘못은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민족적 차원의 자주성을 강조하시는 입장에서 미국의 전쟁 유도설이나 소련과 미국의 밀약설 등의 귀가 솔깃할 수도 있음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꼭 그렇게 해석했어야만 했었나? 꼭 그 팩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 강대국의 의도성을 우리 마음대로 단정지어버렸어야 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크며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면 의도를 단정짓는 식의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제가 강대국의 의도적인 전쟁 유발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들이 출발점으로 삼는 의심스러운 사건들은 알고 보면 실제로 그리 의심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입맛에 맞게 재단해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도 같은 팩트라 해도 황현필 선생님과 다른 해석들을 담아서 지난 시간에 못 다뤘던 부분들을 좀 더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저번엔 미국의 전쟁 유도설을 살펴보았으니 오늘은 그날 다 못했던 소련의 전쟁 유도설을 한번 살펴봅시다. 함께 보시죠. 이제 소련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결과적으로 이제 유엔에서 만장일치 되지 않습니까? 특히 상임이사국. 만장일치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됐는데 당시 상임이사국 다섯 개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고 이렇게 다섯 나라였는데 만장일치되니까 만약에 소련, 당시 소련 유엔 대표가 말리크란 친구야. 이 소련 말리크가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한반도에 유엔군 참전, 참석 못해. 여러분 그럼 바로 한반도는 공산화됐어요. 역설적이기도 한반도 공산화는 소련이 막은 겁니다. 이 소련의 이런 행동들은 대체 뭐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유엔에서 소련군 대표가 분명히 아니 상임이사국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자체에 참석을 안 했던 건 이걸 후르시초프가 회고록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리크가 유엔 회담장에 참석하지 않은 건 스탈린의 명령 때문이었다. 그 이유를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만 회고를 해놨어요. 그런데 대체 소련은 왜 유엔군이 한반도로 들어오길 바랬을까? 이 과정에서 미국 군수산업체와 소련과의 서로 주고받는 관계 분명히 그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스탈린의 명령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럴 확률이 거의 10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탈린 치하에서 아랫사람이 독단으로 저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저 명령을 내린 것은 스탈린일 것이다 라는 황 선생님의 추측은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황현필 선생님의 해석에 100% 동의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련의 국익에 부합하는 조치였다 라는 점을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유엔 회의에서 소련이 빠진 것이 분명히 의도적 측면이 있었다고 해도 미국과 소련이 짜고 전쟁을 일으킨 정황이라거나 아니면 뭐 소련의 유도에 걸려들어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 의도성을 확대해서 가던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 반대합니다. 동유럽의 우방들을 꽉 붙들고 잡고 있어야 하는 소련 입장에서는 미국이 동유럽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꼴보기 싫었었는데
미국이 한반도에 직접 참전해버리면 적어도 동유럽엔 신경을 덜 쓰게 될 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의 한국전쟁 참여는 소련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며 소련은 미국이 수월하게 참전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든 만들어주고 싶었겠죠. 솔직히 그 당시에 소련이 유엔군의 파병 거부를 했다고 쳐도 그게 별 영향력이 없는 게 유엔군의 파병은 거부됐다고 해도 미국은 그냥 미국 이름으로 유엔군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참전하는 안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상 유엔군 전력의 90% 이상이 미국인데 굳이 유엔의 외피를 쓰나 미군의 외피를 쓰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도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자국 내 반전 여론을 좀 더 무마시켜보기 위해 미국의 이름으로 참전하는 게 아니라 국제단체의 이름으로 참전하는 모양새만 취해보았을 따름이지 애초에 유엔의 이름으로 하든 미국의 이름으로 하든 별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두고 소련의 전쟁 유도설이나 미국 소련이 밀약을 했다 그런 밀약설 따위를 얘기하는 것은 명백히 과한 음모론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국 군수산업체와 소련과의 서로 주고받는 관계 서로에게 유리한 수싸움이 있었고 수싸움의 일부 상황이 결국 한반도의 전쟁으로 귀결되었다 정도의 이야기로 끝나야지 서로가 유리함을 취하고자 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켜서 이득만 취해갔다 라는 식으로 기술해버리는 것은 무리하다는 얘기죠.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소련의 조치를 두고 황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대체 소련은 왜 유엔군이 한반도로 들어오길 바랬을까? 이 과정에서 미국 군수산업체와 소련과의 군수산업체는 무기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면 적체된 무기를 써야 되니까 한국 전쟁이 왜 더러운 전쟁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소련은 대체 이 미국의 군수업체로부터 뭘 얻고 싶었을까? 그게 소련의 핵이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핵이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관계. 예. 황쌤의 말씀을 요약해보자면 미국의 군수업계가 좋아할 만한 판을 소련 주도로 좀 깔아주고 미국이 참전하기 좋게 유엔의 길을 딱 깔아주고 한반도에서 재고품을 싹 털어서 쓸 수 있게 미국에게 당근을 내줬다는 거예요. 대신에 군수업계로부터 원자탄의 제조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게 딜을 했다. 이런 뉘앙스의 말로 들리죠. 즉 소련은 핵기술을 얻었고 미국의 군수업계는 수요철을 얻었고 서로 윈윈 뭐 대충 그런 말씀 같은데 미국의 군수업계 입장에서 보면 2차 대전 재고품을 좀 쓸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것이 소련에게 핵기술을 탈 만큼 이득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군수기업들 입장에서 반역 해균까지 감수할 정도로 엄청난 이득이 되는 조치였던 게 맞냐는 것이죠.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이득이 되는 조치가 아니라면 애초에 그런 딜이 성립할 수나 있겠습니까? 재고품을 막 쓸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줬다는 그거 하나로 딜이 된다? 그런 거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개별 군수산업체들은 미국의 핵기술 그런 거 모릅니다. 소련에게 정보를 건네줄 만큼 잘 알고 있는 입장이 애초에 아니라고요.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엄연히 미국의 핵기술은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 하에 나온 것입니다. 소위 맨해튼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미국의 핵인데 이 계획의 지휘자는 미국 육군 공병대였습니다. 민간 합동의 형태를 일부 띠고 있었다고는 쳐도 엄연히 이는 국가 주도의 계획이었습니다. 특정 군수산업체가 주도했거나 했던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특정 군수기업에게 유리한 당근을 설사 소련이 제공했다고 쳐도 일단 그 군수기업들이 소련이 원하는 핵기술을 빼줄 만큼 핵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소련 입장에서 미국의 핵기술을 빼오고 싶다면 미 육군 또는 그와 관련된 개발 집단에 스파이를 심어서 정보를 빼와야죠. 실제로 그렇게 했었던 게 사실이고요. 무슨 군수기업들에게서 핵정보를 빼옵니까? 게다가 군수기업들이 그렇게 위험한 반역 행위를 단지 수요처쯤 제공해주기로 서니 뚝딱하고 내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 선생님께서도 좀 넘어갔다고 생각하셨는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게 설입니다 이게. 이게 설입니다 이게. 저는 한국전쟁이 소련의 이익에 부합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소련은 어떻게든 전쟁이 계속되도록 이쪽 저쪽에 농간을 부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김일성이 쳐들어왔어요.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일단 얘네들이 한강 건널 생각을 하지 않고 서울에 3일간 눌러앉아 있습니다. 그럼 왜 북한군은 3일간 멈췄을까? 김일성이 소련 시발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소련 이 새끼들이 무기를 주기로 해놓고 무기가 없어서 서울에 3일간 발이 묶였던 거예요. 그러면 왜 소련은
북한군을 남침을 허락을 해놓고 발을 묶었을까, 3일간. 여기서 소련은 전쟁이 장기화되길 바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미국이 참전하기를 바랍니다. 소련은 단지 전쟁 초반에 조금 지원을 머뭇거렸던 측면이 있죠. 이는 초반에는 극도로 미국의 눈치를 봤던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눈치를 본 것은 분명 전면전을 피하고자 했던 소련의 이득에 부합하는 행위였긴 했죠. 그런데 단지 이득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전쟁을 일부러 일으켰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놓여있던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에게 유리한 행보를 선택하는 것은 약소국이나 강대국이나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의도대로 들어가서 이득을 취해내는 게 아니라 그들도 상황이 어찌 될지 몰라서 눈치 봐가며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득적인 측면이 있었던 일부의 사실을 확대 해석하여 미리 계산하고 들어가서 서로 간에 짜고 계획대로 수행한 결과다. 인위적으로 전쟁을 만들어서 약소국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이득을 쥐어짜는 결과다. 라고 전제해버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황 역사가님의 한국전쟁 유도설 강의는 사실 이런 식의 좀 황당한 이론도 있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쟁 유도설이나 소련의 전쟁 유도설을 소개하실 거라면 이것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학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지를 명백히 밝혀두고 하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각종 기밀 문서들이 공개되기 이전에는 브루스 커밍스의 확전론을 두고 이렇게까지 음모론이 일기도 하였다 라고 전제하고 그 당시 음모론들을 하나 둘씩 소개해본다. 재미있었던 음모론들을 좀 소개해보겠다. 라는 포맷으로 갔다면 별다른 오해가 없었을 텐데 너무 그것들의 일리 하나하나에 동의하는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사실 미국의 전쟁 유도설은 80년대 운동권에서 크게 신봉되었던 설이죠. 여러분, 브루스 커밍스라는 시카고대 그 석좌 교수, 한국학 전공 석좌 교수죠. 브루스 커밍스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고 그 한국전쟁의 기원이 전 세계를 강타했죠. 그 한국전쟁의 기원에는 6.25 한국전쟁은 미국이 유도했다 6.25 한국전쟁은 미국이 유도했다 라는 결론을 내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되었던 역사가이신 브루스 커밍스님께서 2013년에 직접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자신의 말이 와전되어 논해지는 그 점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Did I talk about who started the war? Yes. And I was really trying to get Koreans in particular to stop talking about who started the war mm-hmm. and to see that it had multiple origins, multiple responsibility, and a very large responsibility mm-hmm.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Look at the other 32 chapters yes. in my book because yes. they deal with all kinds of other things besides the fundamentally moral question mm-hmm. of who started it to a new level, a level that they couldn't control. And a level that ended up destroying much of Korea, the Korean War from all sides, from get all the documents together, try to understand it as best as possible, and then put it in the past in terms of contemporary politics. Then we can get a complete picture. Yes, and we can get it as the ideological problems. 본인은 분명히 한국전쟁이 미국의 의도로 일어났다는 식의 얘기를 했던 적이 없다. 나의 생각들을 왜곡해버리고 있다. 그리고 막 확대 재생산되면서 미국의 전쟁 유도설, 소련의 전쟁 유도설 하는 식으로 마음대로 뇌피셜들을 지어낸 뒤 브루스 커밍스 탓을 한다. 이런 점들이 불편하셨던 것이겠죠. 미국이든 북한이든 남한이든 의도치 않았던 확전의 상황으로 상황이 꼬여버렸고 그 결과 내전에서 국제전으로까지 번져버렸던 것이 한국 전쟁의 본질이다. 라고 브루스 커밍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주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들을 그 순간순간에 했을 것입니다.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그 상황에 부합한 이득적 선택을 계속해왔던 게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분명 이익에 부합한 의도적 선택의 일면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들을 두고 강한 주체가 의도적으로 이 전체 판을 주물렀었구나, 의도적으로 이 전체 전쟁을 일으켰었구나 라는 식으로 결론 지어버리는 것은 매우 성급한 결론이며 전체의 성격을 크게 왜곡시켜버리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상의 원작자이셨던 이가 본인의 입으로 했던 말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d I was really trying to get Koreans in particular to stop talking about who started the war mm-hmm. and to see that it had multiple origins,
If you go on forever saying Kim Il-sung is the only person, or Stalin and Kim Il-sung are the only people responsible for the Korean War. 다시 한번 밝히지만, 브루스 커밍스 본인께서는 자신의 사상이 강대국 유도설로 해석되는 것에 크게 유감을 표하십니다. 각각이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로 덤벼들었으나 의도치 않게 걷잡을 수 없는 확전으로 치닫게 된 결과물이 바로 한국전쟁이다 라는 브루스 커밍스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해드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